백호쌤의 무속 이야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96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에 빛나는 이은희. 아니 키 크고 얼굴도 이쁘고 게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가 친오빠인데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겠지만 그녀도 고민은 있다. 그녀의 고민은 이제 오빠의 그늘에서 벗어났어. 나 홀로 성공하고 싶어. 과연 그녀의 고민을 백호쌤은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당히 미인이세요. 아, 뭐 감사합니다. 아, 미남이세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또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오셔갖고.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저는 점사가 신혜수님 말씀 주시면요. 네. 이제 저희 인간의 말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신혜수 주신 대로 말씀 나가니 맞고 틀리고는 전 모릅니다. 네. 뭐 점사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혜수 주신 말씀대로 전달해드릴 테니 그냥 들어서 듣고 참고를 하세요. 네. 네. 성함 좀 불러주세요.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네, 원 본명이 뭐예요? 원래 이은희고요. 네. 본명이 이은희고. 네. 이지안으로 개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한자가 어떻게 돼요? 이지안이요? 네. 담글지에 편안할 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이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건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은은의 빛나리. 이 이름이 훨씬 잘 맞습니다. 아, 생년월일 어떻게 되세요? 77년 음력이요. 네, 음력이요? 6월 9일. 저랑 생일 딸이 같네요. 멘티시죠? 네. 일단 은희씨 사주를 볼게요. 제가 네. 본명으로 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아예 바꿨는데? 아예 바꿔도요. 아, 그래요? 일단 본명으로 네. 제가 봐드릴게요. 네. 이 이름은 지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 입에 착착 감겨야 돼요, 이름은. 그리고 옷이라고 보면 돼요, 이름은. 근데 안 맞는다라고 들어옵니다. 이 이름이. 뭐 바꾸셨으니 어쩔 수 없고. 네. 그리고 일단 은희씨 사주를 놓고 보면 이 사주 자체는 머리가 돼야 되는 사주다 그래요. 남의 밑에서 절대 일할 그런 연구의 사주는 못 된다. 그리고 무늬만 여자다. 아. 무늬만 여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본인 같은 경우는 여자고 누가 봐도 이쁘고 여리여리하시고 하지만 성격은 나름 의리도 있는 성격이고요. 남 배신도 잘 못합니다. 내 걸 잘 주기도 하고 베풀기도 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돌아오는 거는 꽝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주들이 베풀고 살라는 사주입니다. 베풀고 살라는 사주고 은희 씨의 기운 자체는 상당히 강해요. 기운이 약한 기운이 아니고 이 기운을 가진 여인은 항상 밖으로 돌아야 돼요. 항상 밖으로 돌아서 내 사업을 끌어나가야 됩니다. 남자가 은희 씨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도움이 안 돼요. 남자가 독이다. 사다. 네. 왜냐면 남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자분들이 있고 남자 때문에 무너지는 여인들도 많아요. 하지만 은희 씨 같은 경우는 남자를 생긴다 해도 남자의 도움도 못 받는 사주고 내가 오히려 먹여 살려야 되는 형국의 그런 형국의 사주이다 라고 해요. 네. 내가 돈을 써서 남자를 꾸며주고 내 남자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주가 약한 남자가 은희 씨를 만나게 되면 못 버팁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튕겨져 나가버려요. 은희 씨 같은 남자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 기운이 좀 강한 남자를 만나서 은희 씨를 휘어잡고서 끌고 갈 수 있는. 은희 씨가 남자를 좋아하는 성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봐서 저 남자가 나보다 좀 강해 보이고 그래야 끌린다. 네. 냉간한 남자가 은희 씨는 왜 남자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무늬만 왜 자꾸 웃어요? 아니 너무 아니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다 틀려요? 아니 너무 말도 안 되게 다 맞는데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친해지면은 친구는 되게 많이 맞죠. 되는데 오히려 저 여자로 생각 안 하는 친구들이 훨씬 왜,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은 씨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가 아니고요 멋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진짜 의리로 그냥 맞죠. 친구처럼 가는 경우가 멋있는 많아서. 여자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남자 친구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그냥 말 그대로 친구예요. 네. 친구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놀러 다닐 수 있고 그런 친구 정도. 그리고 이런 사주들이 재물이요.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롤콜을 탑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 재물을 모으려고 살면요 힘들어요. 들어오면 쓰세요. 아니 쓰는데 계속 안 들어오고 쓰기만 해서 그거는 이제 매년 운의 흐름이 있어요. 네. 뭐 돈을 써야 다 들어온다 라고 하잖아요. 운이 금전이 안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 쓰면 아웃되죠. 하지만 은씨 같은 경우는 누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이런 분을 배제하고 살아야 된다. 나 혼자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외로운 사주입니다. 마음 한켠이 항상 외롭고 공허함이 가득한 영국의 사주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은씨 같은 경우는 꿈을 가끔 꾸나요? 어떤 꿈이요? 어떤 꿈이 됐던 꿈을 꾸면요.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왜 꿈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냐면 본인의 꿈에 주시는 것들은 앞니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안 좋은 꿈 같은 경우는 다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보여줍니다. 잠을 자고 나서 좀 찜찜하다 꿈을 꿨는데 네. 한 3일 정도를 운전이 됐던 뭐였던 조심해주면 좋다. 네. 그리고 좋은 꿈을 꿨다. 아 되게 좋아 꿈을 꿨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고 그래.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들이 앞으로 생길 부분을 미리 암시해주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은씨 사주 자체가 강하다라는 것은 신의 기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의 기운이 있다라는 건 이런 쪽에 은씨가 관심이 있을 겁니다. 무속이나 점사나 저 되게 관심 많아요. 왜 그거는 은씨의 마음보다는 은씨한테 계신 이씨 조상신들이 항상 따라댕겨요. 왜 은희씨가 목 뒤가 항상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무거움증을 느끼고 이런 부분의 현상들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뭐를 하니까 아유 그래서 웃기지 말라고 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항상 조상신에 따라댕겨서 지켜주는 형국이다 라고 해요. 그런 이런 형국의 사주들이 도하면 뭐예요? 뭐냐면 잘 되던가 바닥을 가던가 남이 보면 그럴 거예요. 아 오빠가 누구고 어 엄마가 이런데 무슨 바닥을 칠 수 있겠냐? 네. 어 바닥 갈 수 있습니다. 왜 재물이란 건 아무도 모르니까 내 사주가 도안위에 모인 사주면 부모가 100억을 물려주고 1000억을 물려줘도 결국은 그지 됩니다. 아 그건 불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씨 같은 경우는 사업적으로 내년에 은희 씨의 사주를 보면 내년에 사업적으로 좀 크게 벌리셔도 내년에 재물이 좀 많이 따라오는 형국이 그런 걸 할 거예요. 단 내년에 무릎 쪽에 다리 쪽으로 좀 아파올 수가 있어요. 저 올해 무릎 수술했는데요. 네. 이 다리 쪽으로 그쪽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내년 좀 더 다시 또 아파올 수도 있어요. 올해도 고생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건강만 조금 조심하시면 네. 전체적인 흐름은 사업운이나 재물운이나 상당히 좋은 형국으로 흘러갈 거예요.